이번엔 다른 이름을 좀 넣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를 넣을까요? 주피터, 주피터. 근데 하나를 빼놓죠. 하나를 빼고 create user. 이렇게 지금 에러가 뜬 거예요. 이 에러가 떴을 때 change set을 보려고 이 에러 actor change set, 그죠? io inspect에서 change set을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뜬 게 이거예요, 그죠? 첫 번째 io inspect 된 부분이 user 파람입니다. user 파람이 이렇게 나타났죠. user 파람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봤었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io inspect에서 inspect con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con 열어보시면은 요 user 파람이 왜 요런 값이 나왔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닫아놓을게요. 굉장히 기니까. 그리고 두 번째 inspect change set 에러가 발생했었잖아요. 에러가 발생하니까 요게 OK use가 아니고 요게 return 됐죠. 요게 return 됐으니까 제가 change set을 지금 표시한 겁니다. 표시한 내용을 보시면은 action에서 insert가 들어가 있죠. 조금 전에 인디였잖아요. 그 change를 하려고 하는 건 name Jupiter를 바꾸려고 한 거죠. 근데 에러 내용은 요런 에러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목하실 부분은 이 부분과 그리고 이 에러 부분이에요. 먼저 이 부분부터 볼게요. action insert. action insert를 통해서 new form에서 요게 호출되는 거죠. 그죠? change action이 nil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에러 있잖아요. 에러. 요 에러 can't be blank를 통해서 에러 태그가 호출됩니다. 에러 태그를 호출하는 건 누가 호출하느냐 하니까 에러 뷰와 에러 헬프. 요 두 개가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피닉스가 에러 헬프와 에러 뷰에 있는 요 코드들을 이용해서 이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는 나중에 우리 또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보도록 하고 일단 큰 줄거리로는 여기에 change set에 있는 에러를 통해서 피닉스는 에러 헬프와 에러 뷰에 규정된 펑션을 호출하고 그로써 new에 있는 요 에러 태그의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이 들어간 값이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요 값입니다. can't be blank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can't be blank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여기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요게 user controller에서 여기 동작하는 메커니즘이니까 또 치워놓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만약에 동작한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은 io inspect에서 con의 내용을 보자는 거죠. 얘도 또 지워놓겠습니다. 다 지워놓고 다시 이번 정상적으로 new 해서 이번엔 배트맨을 할까요? 배트맨 그리고 배트맨 이번엔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배트맨이 만들어졌습니다. 막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출력될 거예요. io inspect에서 이게 뭐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info foo-flash에서 username created가 들어간 거예요. 그 부분이 큰이 하나 좀 출력됐겠죠? 요게 큰입니다. 그렇죠? foo-flash 돼 있잖아요. foo-flash라고 하는 펑션이 뭘 하느냐 하니까 요 phoenix-flash라는 부분이 있죠? private에서 phoenix-flash에 어디 갔나요? info batman created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요게 만들어진 게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유저 부분, 유저는 배트맨, 유저네임 배트맨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유저 이게 어디서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죠? 얘는 얘잖아요. 우리가 여기 io inspect user 파람 요거죠. io inspect user 파람에서 봤던 요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얘, 이 맵의 키라고 하는 유저가 만들어진 거. 그죠? 이 만들어진 게 바로 스키마. 조금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요즈에서 요 유저를 통해서 요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액토가. 그죠? 만들어진 것이 여기에 적용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유저 아이디. 블럭 세션도 돼 있어요. 블럭 세션에서 유저 아이디 7이 들어가 있고 CSRF 토큰도 있습니다. 요 CSRF 토큰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요거는 다음 에피소드 바로 6장의 주제 authentication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요것도 authentication 부분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요 옥션 웹키, 데모키, 럼블키 있는데 요 옥션 웹키는 우리 과목이 아니고 그 데모키도 우리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요것이 여기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들어가 있는지 쿠키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지금 이 과목에 해당되는 건 얘입니다. 럼블키예요. 얘네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에 구성 저장되어 있고 언제 불려오는지도 authentication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모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과목은 상관없어요. 다른 과목에서 만들어둔 키가 지금 이 과목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키 부분들, 이런 암호 해시 코드들은 일단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 무시하시고 다른 내용들, 다른 항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부분이 이게 우리 마지막 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리다이렉트에서 루트의 유즈 패스 컨 인덱스로 전달되는 거예요.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죠?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루트의 유즈 패스의 컨의 인덱스에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요게 왜 이런 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시죠? 요 루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 쭉 내려와서 럼블 웹의 컨트롤러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엘리어스 해서 이렇게 루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라우터 헬퍼 펑션들이에요. 라우터 헬퍼 펑션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호출한 겁니다. 어떻게 갔나요? 유저 컨트롤러. 유저 패스로 호출한 거고. 유저 패스는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었잖아요. 쭉 올려도 여기 있네. 요겁니다. 요거. 딱. 그죠? 믹스 피닉스 루트 하면은 지금 현재 패스들 나와 있죠. 그래서 유저 패스. 유저 패스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있는 어디 있나요? 유저 패스 여기 있죠? 유저 패스. 그리고 인덱스. 그래서 그러면은 쭉 보시면 유저 패스와 인덱스에 매칭되는 건 얘잖아요. 얘. 그죠? 예. 그래서 get이 되고 주소는 유저즈가 되고. 그죠?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요렇게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요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렌더를 해서 그냥 바로 우리가 인덱스 HTML 그죠? 인덱스가 호출하는 것이 들어가 보시면은 유저 컨트롤러의 인덱스 부분이 호출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 부분이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렌더 커는 내려오는 거니까 내려오는 거고 인덱스 HTML 인덱스 HTML 그리고 유저즈 리스트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저즈 키에서 이 유저즈 밸류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도 동작하겠느냐는 겁니다. 동작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 해보시고 요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들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이 이 각각의 여기 있는 아규먼트는 얘는 다 맵이에요. 맵이 전달됩니다. 얘도 맵이에요. 이런 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왜 앞에 유저 키가 할당되는지도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죠? 드렸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템플릿 부분을 좀 볼까요? 간단하게 앱 HTML도 보시면은 우리가 플래시 부분이 있잖아요. 겟 플래시 부분이 있는데 요게 우리가 한 번씩 보시면은 이 배트맨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부분 나와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죠. 이 부분. 그죠? 이게 나온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겟 플래시 컨 인포입니다. 그죠? 커넥션을 찾아서 이 커넥션 부분 있잖아요. 커넥션 부분에서 인포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은 그 인포에서 배트맨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인포 배트맨 크리에이티드 이 부분이죠. 피닉스 플래시 우리 넣었던 부분 이 부분이 찾아져서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배트맨 크리에이티드 인포 배트맨 크리에이티드 여기에 커넥션에서 인포 부분 찾아오라는 겁니다. 인포 부분 이렇게 돼요. 그리고 L을 찾아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을 찾아오는 거죠. L가 있으면 L을 찾아와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요 두 가지 부분, 요 두 부분도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게 뭔지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뭐 반복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자, 이게 레이아웃이고 레이아웃 컨트롤러는 레이아웃을 호출해요. 이 레이아웃이 뷰를 호출합니다. 그죠? 각각의 뷰. 그래서 유저는 유저 뷰. 유저 뷰로 호출하고 유저 뷰에 구성되어 있는 펑션과 아규먼트들은 유저 템플릿들이 다 공유합니다. 인덱스, 뉴,
쇼, 유즈 HTML 얘네들이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아규먼트들 얘네들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컨트롤러가 유즈 컨트롤러가 코출하면서 전달한 데이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입니다. 쇼, 유저, 혹은 인덱스의 유저즈 이 부분들이죠.